그럼 어떻게 않고,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법문 강의를 지금 내주는 것은, 요거는 지금 본인 당신한테 한게 아니에요. 여기 스승님 앞에 온 사람의 근기에 맞게 해놓은 겁니다.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, 나는 내 아픔을 이겨서 못 푸니까, 난 직접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. 찾아오십시오. 너에 맞게 풀어줄 테니까.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, 요렇게 해서 지금은 이 하나하나들의 파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. 지금 오만상으로 살았어요. 우리 민족이 오만상. 이렇게 저마다 소질을 달리 주워와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감정이 있고 이걸 못 풀어서 가는 겁니다.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질문해서 풀면 이것이 맥이 아주 딱 맥을 전부 다딸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아픔이 다 풀리고 해묵은 감정이 다 풀릴 수 있게 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 나갈 때 내가 맥힘이 없을 때내 에너지가 돈다 이 말이죠. 이렇게 수련하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아무리 배에다가 바람을 조였다가 무슨 뭐 백회로 열었다가 뭐 보낸다 이렇게 해도 네가 깝깝한 게안 풀리면 절대 기운이 돌지 않는다. 그건 껍데기 기운이 돌고 있다 이 말이죠. 네가 맥힌 걸 따야 돼.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운행되기 대가 있다. 맥히면 거기서 정지된다 이 말이죠. 이때부터 아픔이 오고 더 맥혀 들어가고 막 곪아 들어가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에 우리가 그저이 가다가 여기서 탁 맥혀 버리면 요거를 공부해서 따고 넘어가면 그냥 운행이 됩니다. 그래서 건강은 절대 어렵지 않게 된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직접 그래서 그 정법시대에서는 그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. 정법시대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. 이래 전화가 오고 면접이 오면 요렇게 해서 왜꼭 만나야 되는가? 꼭 만나야 될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의 자리를 한 번씩 이렇게 올수 있게 해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꼭 만나게 하고 그래도 한 만나보고 싶었어요. 이런 사람은 여태 꼬지 마십시오. 아직은 아니다.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아무나 몰려오면은 스승님 오금을 띨 수가 없어요.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. 그러니까 꼭 이제 풀어야 될 요때는 지금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오면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때니까 지금 요때 정법시대에서 잘 운행을 해갖고 어렵고 아픈 자들을 잘 지금 풀어줘야 된다. 이런 거죠. 그런 것들이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. 요 선별 잘해야 돼. 뭐 근데 아이고 나는 어떤 분인지 막 얼굴만 보면 됩니다. 얼굴 볼 필요 없어. 그거는 유튜브로 다 보라 그래. 그럴 시간은 없어요.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이깟 시간은 없고, 그는 미워서가 아니고, 세상이 지금 급변합니다, 앞으로. 이걸 빨리 지금, 지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급변하는 이걸 지금 잘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우면서 봉착해갖고 벗어날 수가 없어. 이게 그런 거니까,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, 정법시대에서 할 일이 커요. 여순간 지금 깨물어봐요. 아프기는 다 아파도 덜 아프고 더 아프고 하는 게 있어. 자식들도 이게 더 아픈 게 있다 이 말이죠. 누가 더 아프냐? 똑똑한 놈이 더 아파. 깨물만. 똑똑한 놈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벌을 받을 때 뭔가 집안 운행을 잘못해갖고 너를 크게 깨우치려고 할 때, 깨우쳐주려고 할때 하느님이 누굴 잡아가 돼요? 삐리삐리한 놈 잡아가 돼요? 삐리삐리한 놈 잡아가면 내가 덜 아픈데 여기에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 노력하고 있는 놈 잡아가 불면 내가 얼마나 아프대요.
이게 하느님이 손가락 깨무는 겁니다, 지금. 예? 근데 내가 그 손가락 깨무는 똑같다, 이 말이죠. 이게 우리가 공들인 자식은 누가 털끝도 손대면 내가, 예? 아주 내가 어려워져요. 근데 공을 덜 들이도 되는 자식은 할 일이 단순하기 때문이고, 공을 많이 들이는 자식은 이 자는 단순하게 해도 이걸 채워서 나중에 끌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이 여기는 겁니다.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을 지금 잘 보살피서 잘 키워야 나머지 사람들이 모질해도 이걸 다 채워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반드시 키우고 영양가를 많이 먹이고 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이 자식들 때문이에요. 장남이고 차남이고 똑똑한 놈을 잘 지금 하는 거는 못난 놈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건 직접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안 가도 결국은 그 일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이러한 이거 행태들을 우리 어린 무식한 잣대로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. 너희들이 다 성장해보면 너희들이 유식해지잖아. 그때 분별해도 되니까. 조금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잣대니까 조금 끌고 가자.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그래도 조금 덜 섭섭하게 해주십시오. 이름에 가자 이거지. 조금 그래도 너무 섭섭한 충격파가 크니까 나도 그래도 조금 신경 써달라고 이러면서 가는 건 지혜입니다. 이걸 안다면 모르니까 지금 갖다 들이다 되는 거죠. 되니까 너무 속도 모르고 이놈의 자식이 가면 하면 더 모르게 보니까 더 차별하는 거 같잖아요. 요래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 덜 커서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고,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길 모르고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도 이 법칙이 지금 운영이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. 가족은 절대 미워하는 법 없습니다. 그리고 차별한 적이 없어요. 그걸 바르게 따가지고 내 거를 따서 풀어가지고 내 에너지를 바르게 만들어서 이걸 다시 덮어주는 아픔을 덮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.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. 그 묶여 갖고 있으면 가족도 잘못되고 네도 잘못된다 이거. 이해가 돼? 난중에 커 가지고는 어질더라도 네가 잘하는데 뭐가 어지러? 그죠? 장남이라고 네가 뭐 잘하면서 뭐 어질기는 뭐 어지러? 멀뚱하지. 아니 장남이 잘할 때는 왜 멀뚱하냐면요 밥상에서도 큰 알을 준다고 저 생선을 갖다가 이거 좋은 걸 갖다 띄어 이거 무라고 줘보거든요. 그럼 나는 좀 미안하단 말이에요.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이렇게 멀뚱한 기라. 어아벙벙하단 말이죠. 내한테 자꾸 해주는 게 그래. 그래서 장난이 말이 없는 거야. 말을 그렇게 뭔가 미안해도 말을 못하는 거죠. 뭐가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한테 안 유리하게 해주면 나도 말하면 되겠는데 내한테 자꾸 유리하게 해주니까 아들 보기에 동생들 보기에 뭐라고 뭐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실 물리주고 싶은 거죠. 왜 무게가 오니까 자꾸 우리 자식들한테 말이죠.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는 건 네한테 무게를 실리는 거거든요. 짐. 잘해주는 만큼 짐이 실리는 겁니다. 이 잘해준 놈이 짐을 실어놨는데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이제는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. 부모가. 잘해줄 때는 거기다 무기를 실어놓은 거라 뭔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기 바라는 거예요. 네 동생들부터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거를 네가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키우는 겁니다 이게. 근데 그걸 못했을 때
응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? 네 손자한테 또 갖다 들이붓는 기라. 네 손자한테, 내 손자한테, 네 자식한테 내가. 그래서 이 할매들이 손자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끌어안고 또. 그쵸, 옛날에는 날 그렇게 좋아하지만 왜 저거 우리 아한테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. 아이고, 보니까 너는 뭐 아 놓고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그거로 끝에 땡이라. 조고한테라도 기대 걸어야지 지금. 손자한테 기대 거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잘 자라가지고 뭔가는 모르지 지금 우리가. 답을 못 찾았으니까. 아 크는 거 보니 똑똑하게 할머니 이지라라며 오니까. 아 요거 뭐 물건 될 것 같거든 요게. 살살 따름에 자라는 게. 그래 놓이 그게 정이 가는 거예요. 에? 또 여기에다가 무언가가 이제 커가지고 저놈은 커갖고 뭐가 될 낀가 싶어 또 키우는데 다 크기 전에 할매는 죽고, 또 못 보고 이제 여기 한이 맺혀갖고 맨날 그래서 우리 할매가 죽으면 손자한테 옵니다. 영혼이 올 때, 우리 엄마가 죽으면 내한테 오는 게 아니고 손자로 가요. 집착하러 가는 게. 요거는 지금 이 볼장 다 봤고 니는 안 될 놈 이제 싹수를 다 봤으니까 손자한테 기대를 하다가 죽었거든요. 그러니까 영혼이 돼갖고도 손자한테 들어붙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손자가 이렇게 크면서 뭐 보니까 뭔가 제 할매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. 언제 보니까. 손자, 손녀들. 그러 보니까 지 할매를 많이 빗대요. 할매하고 닮았다고. 할매가 지금 영혼신이 와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요런 것들. 이제 우리 조상들이 갔다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어떤 조상들은 우리한테 집착이 있어 자꾸 왕래를 한단 말이죠. 이럴 때 보면 할맛이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라. 그런 것들. 그렇게 우리 이제 자식한테 올 때는 엄마가 자식한테 엄마 아버지 자식한테 올 때는 잠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할 때 잠깐 아르키즈로 꿈으로도 오고 뭐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정도지. 딱 붙으러 오는 거는 이 3대 그렇게 한 대 넘어 갖고 온다 이 말이죠. 단대가 내한테 오지 않아요. 이럴 때는 특수할 때요. 이게 한 대 넘어 갖고 와. 그게 이제 손자 사랑하는 할매 할아버지죠. 요렇게 들어가면 또 너무 길게 또 방대하게 들어가니까 요건 중지하고, 어진 거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, 그는 내가 다 성장해봐야 이제 어진가 안 어진가가 나오는 거예요. 잘못 성장을 했다면 어질지 못할 것이고, 바르게 성장했다면 지금부터 어지러가지고, 아주 어지러운 거 말고, 어진 거, 이래갖고, 잘 보살핌에 내 식솔도를 끌고 나갈 거다 이 말이죠. 이해돼요?